자, 그다음 25번. 25번, 26번, 27번, 28번까지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별 문제가 없어요. 소유자만 있고 이런 건데, 요거는 낙찰받아도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집에서 한번 보시고. 자, 29번 봅니다. 29번까지도 문제 없어요. 29번도, 2천만 원에 115만 원. 자, 29번 하나 봅시다. 21에 7138. 21에 7138. 자, 용산에, 기흥구에 아파트가 전용이 44평이다. 그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막 떨어졌다. 2차로 70% 떨어진다. 지금 떨어졌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2천만 원에 115만이다. 근저당보다 D다. 자, 대부분은요,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 일자를 기준해서 뒤에 줄선 사람은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신경 쓸거 없어요. 그래서 2013년 1월 10일인데, 2월 달이다, 3월 달이다, 5년 지냈다, 전입했다, 이런 거는 100명 있어도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안 쓰요. 그럼 2천만 원 받는가, 안 받는가. 자, 그거는, 예상 배당표를 누려가지고 보면 됩니다. 여기 쭉 밑에 보면은, 아, 이 사람이 1900만 받아가네. 그러면 명도가 별 문제 없겠죠? 지금 나한테 명도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문제 없어요. 대부분 이런 게 많아요. 이게 한80% 됩니다. 80%. 자, 그런데, 30번에 보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경매 배당순위는 어렵지 않다. 자, 1번 봅니다. 자, 30번에 1번. 30번에 1번 봅니다. 30번에 반가로 1번. 토지 낙찰 받을 때, 임차인이 없는 경우, 소유자만 거주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 경우, 이런 거는 신경 쓸거 없어요. 쓸거 없어요. 안에 구태여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이런 표를 걱정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2번 봅니다. 단,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안에, 고민해보자. 집행비용,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제, 국세보증금 고민해보자. 자, 요런 겁니다. 20일에 104241 봅시다. 20일에 104241. 자, 밑에 표를 한번 보세요. 선배당, 선배당. 영순위부터 요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보는 거는 주로 가운데 노란 거 여기입니다. 노란 거. 여기 요 다그리가 있죠. 임차인들하고 은행 같은데 요 다그리가 있는데 요거 노란 거 바탕 요 말고 위에 빨간 거 있는 거. 요 놈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임금채권. 임금채권. 그다음에 당해세는 얼마 안 됩니다. 주로 시청 구청이니까 이건 얼마 안 돼요. 국세, 세무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요거. 세무서 조심해야 돼요. 세무서. 세무서가 이게 압류는 은행 설정보다 5년이 넘어도 법정기일이 빨라버리면은 먼저 가자 합니다. 국세라 하는 거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매 어떤 알 수가 있는데 경매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0일에 104241 한번 봅니다. 104241 봅니다. 자, 눈이 보면은 자, 창구에 30평. 전용이 30평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 있겠죠? 자, 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 80%입니다. 80%. 3억 2천 9백 사고 싶다. 이 이야기죠. 근데 3억 2천짜리가 O씨라는 사람이 전입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하고 3억 2천 주고, 우리 돈을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또 확정일자도 또 찍고, 배당 요구도 잘 했습니다. 돈 되더라고. 3억이 달라. 이 말이죠. 근데 O씨는 근저당보다도 빠릅니다. 전입 확정도 빠르고, 그러면은, 근저당이 1년 더 넣네요. 1년 더 넣어가지고, 요거보다 빠릅니다. 그러면은, 3억 2천에 대해서는 못 받아 하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억 2천 6백 팔리면은, 요번에 팔리면은 다 받아야겠죠? 자, 천만에. 자, 여기 보면요. 왜 그러나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이 압류가 있어요. 세무서. 압류 요거는 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교부 청구하면 됩니다. 등기를 하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세무서가. 안 하고, 5년 전 건데, 경매들한테는 수, 돈 내달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요번에 팔리면은,
임차인 얘기했어요. 군번이 앞에 서초 세무서, 차원 세무서 앞에 딱 중간에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공매금도 알수 있겠죠. 그죠? 법정기일도 알수 있고 법정기일이 실적보다 빠른지, 요거보다 빠른지, 요거보다 빠른지 다알 수가 있습니다. 공매가 뜨면은 알수 있는데 경매니까 더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빠른 것이 1억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못 봤잖아 지금. 그러면은 1억이 인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낙찰 받으면 되느냐고. 공매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3억 2천이 인수다 그러면은 아예 600주 사면 됩니다. 배당료 안 했으면은. 근데 배당을 했기 때문에 아 받아가는구나. 내가 건전당보다 빠르네. 전입학점도 빠른겠네. 다 받아가겠네. 그거는 천만에 맞아. 그래서 요 표가 요 빨간 거요요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요거 보는 거를 자꾸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선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고, 토지 낙찰 받는다. 임차인이 없다. 소유자만 있더라. 임차인이 다가오고 있어도 은행 설정 뒤에 10명이 들어왔더라. 이런 경우는 반갈 여부는 신경 쓸거 없어요. 단, 2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요 표는. 알겠죠? 요 빨간 거는 선순위 배당 요구한 거. 자, 하나 더 봅니다. 공매. 자, 공매 보면은 영등포구에 9,100 떨어졌어요. 공매가 떨어졌는데, 요 보면은 임차인 이지수 씨가 전입 확정도 하고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줬어요. 그러고 배당금 요구도 하고 막 달라 이 말은 나 가져가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전입 신고일자가 2018년 8월 7일이니까 여기 압류 설정 일자에 있는 거 요거를 따져 봅니다. 쭉 있죠? 따져 보니까 빠르죠, 군번이. 아이고, 선순위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밑에 두개다 빨라요. 파란 거. 두개다 빠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임차인이 또 받아가겠는가 따질 때는 요거 두개 중에서 늦은 날짜. 두개 중에서. 그럼 뭐, D-Day가 요거로 봐야 되겠네요. 자, 2018년 8월 7일인데, 여기 보니까 영등포구청. 자, 영등포구, 영등포죠? 자,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는 영등포구청에 있는 거는 요거는 당해지입니다. 당해지야. 당해지라 그래요. 당해지. 자, 요거는 선순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국민건강에 보니까 2005년도부터 하는 요게 우리 임차인보다 좀 빠릅니다, 군번이. 빠르니까 1900은 보수적으로 전액이 빠르다 봅니다, 나는. 자, 됐죠? 그럼 빠른 거는, 그럼 영등포구청 116만하고, 190만하고, 그 다음에 공매도 경매비용 같은 게 있어요. 국세징수비. 그게 한 300만원 봅니다, 간단하게. 그럼 뭐, 2400 정도가 빠른 걸로 보입니다. 대강 보니까. 대강. 2400은 빠르다. 임차인보다 빠르다. 그러면은, 얘로, 2400이 빠르니까 1억짜리가 선순위가 단락했어요. 했는데, 1억에 낙찰되면은, 2400을 얘들이 막 가져가기 때문에, 얘가 못 가져가요. 그럼 2400은 내가 더 피박 쓰는 겁니다. 그게 인수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럼 낙찰 얼마 됩니까, 저건? 1억에 받아 삐면은, 자, 얘로 5천에 떨어졌다, 5천에. 5천에 떨어지면 어디 됩니까? 내가 5천 넣었어. 넣고, 거기에서 2,400을 막 가져가 삐죠. 2,600빼면, 1억짜리 2,600빼면 못 받았어요. 그러면 7,400을 내한테 달라고 그래. 그러면 5천 낮춰받고, 플러스 7,400하면 1억 2,400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판 놔야 돼. 선순위 배당 요구인 거, 요거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매가 예상 배당표가 없으니까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좀 싸게 살수 있어요. 그 대신에 공부를 해야 돼. 공매 공부, 공매 배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 오늘 수강 왔는데 이거 이해한다 그러면 이건 천재입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머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온 거는 아, 막 그런 게 있구나 느끼면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배당표 이거는 굉장히 고급 문제입니다. 고급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설명한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 학원은 1년 수강하신 분도 있고, 재수강하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막 나눠놨으면은 제가 적당하게 강의를 하겠는데, 같이 섞여 있으니까 요것도 가끔 깨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반 쪽이 공부니까, 막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죠? 자, 미추홀 봅니다. 미추홀.
미추홀에 1억 3,900이죠. 4,900인데 저 밑에 표를 한번 봅시다. 한국토지공사 인하가 연결돼가지고 1억 1,200을 단락했어요. 전이 확정도 하고 막 그러네. 하고, 단락했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보니까 2019년도 세입자고 설정은 2020년, 압류가 넣었네. 그게 선순위다죠. 자, 선순위. 임차인이 막 단락했어요. 했는데, 국민건강을 보면은, 이 똥아치 이게 이제 선순위네. 나머지 다 부순위고, 선순위 400만원, 또 미추홀구청에 10만원, 이거 한 450만원 하고, 이 공매비용 한 300, 한 750만 정도가 선순위다 보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 안 되겠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냥 볼까요? 조금 더 보자. 다 봤으니까.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읽고 갑시다. 공매. 아이고. 자, 지금 굉장히 고급 문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아, 막 그렇게 넘으면 됩니다. 요거 가지고 너무. 자, 이렇습니다. 우리 경공매를 배우는데 100%를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이게 한 70%까지는 될 어려움이 없어요. 80% 넘어가면은 굉장히 고급 문제가 가끔 등장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아이고, 나는 막, 안 돌아간다, 뭐 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경매는 7, 80%에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고급 문제는 가끔 잡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고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반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은 강의를 합니다. 자, 봅니다. 이거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1억 3,900이다. 인천에 멋이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 이거. 그래서 내가 낙서를 봐보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보다가요, 1억 3,900이죠.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럴 때는, 이 압류 재산은 꼭 뭐가 있나? 그러면은, 이게, 재산 명시가 있어요. 요거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서, 대지권은 지분이다. 이거 상관없어요.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대지권은 무조건 지분입니다. 자, 건물에는 이 지분이 안 붙었죠. 그러면 문제없어요. 그럼 50적으로 되는 게한 15평. 전용 15평짜리 건물입니다. 아파트. 그러면 분양은 한 21평 이런 겁니다. 분양은.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한번 쭉 보다가, 연락이 왔다, 그죠? LH 통해서 1억 1,500이다, 뭐, 이놨어요. 이래서 임차 중이다, 이놨네요. 그래서 보니까, 1억 1,500을 줬어요. 요, 이인하 씨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요 위에 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대강 조사를 한 거고, 그 밑에 봅니다. 밑에 게 이제 요게 진짜죠. 임차인이 이제 자산관리공사 왔어요. 나 신고하겠습니다. 뭐냐 했더니, 나 이인한데, 주택도시공사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1억 1,200을 내게 됐고 전입 확정은 요놈입니다. 2019년도. 그래서 돈 돌아 이 말이죠. 돈 돌아. 자, 그럼 단락했어요 지금. 그럼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팔리면은 이게 얼마짜리죠? 1억 3,900이니까 이게 팔리면은 1억 얼마죠? 다시요. 자, 1억 3,900짜리인데, 지가 1억 1,200 달라했어요.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권 요구를 했어요. 자,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전입일자하고 싸움을 시킵니다. 요놈, 지 전입일자하고 2019년 7월 4일하고 압류일자를 싸움 시켜요. 이렇게, 두 개를 싸움 시킵니다. 그러면 다 분번에 넣습니다. 지금 보니까. 넣죠. 그럼 이 사람 선순위다. 아, 골치 아프네. 선순위. 후순위면 골치 아플 거 없어요. 그만, 닫으면 됩니다. 구조이 어떻게 해? 그럼 선순위가 조금 연구를 해야 돼. 아, 좋다. 선순위네. 알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입 확정은 이 날짜인데 1억 1,200인데, 그러면, 이게 미추홀구죠? 미추홀구 같으면은, 여기서는, 일단은 구청 중에서, 구미, 이런 걸 빼면 됩니다. 구청, 이런 거는 아마 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있네. 여기 당해집니다. 재산세, 이거. 여기는 이제 안낸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다 후순위니까 신경 쓸거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기일을 아까 따져야 됩니다. 아까 2019년 했죠? 여기서 볼 때, 내가 볼 때는 요거 하나 빠른 것 같고, 구청 빠르고,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이제 골치 아픈데 금액이 1억 3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2020년도니까 법정기일이 2020년 기간에 요거 신경 쓸거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별로 신경 쓸게 없다는 한500 정도. 내가 볼 때는 선순위가 한500 정도. 그러면은 이게 적당히 낮춰 봐라도 세입자가 가져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